고민도 고민 전문가가 있겠죠. 고민 전문가는요, 고민할 때 탁탁 필요한 고민을 시간 한 배 다 해서 자명하게 처리할 겁니다. 그렇게 자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면 그건 지혜가 돼요. 근데 자명함이 없으면 그건 그냥 고민이 됩니다. 그래서 제 몰입책에 보면 답이 없는 고민하지 않기라는 그 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답 없는 고민들이에요. 근데 답 없는 고민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몰입의 문제, 몰입을 못해서도 있고 또 몰입은 하는데 생각을 자명하게 정리 못해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공부의 핵심을 몰입과 몰입사고로 봅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입은 선정이고 몰입사고는 반야니까 지혜니까 또 삼박자를 맞추려면 이거 플러스 이게 실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양심을 실천하셔야죠. 실제로 예, 당연히 합니다만 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게 명상을 통해서 자명한 결론을 내려놓으면은 실천 안 하고 못 배기게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거는요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. 근데 여러분 문제가 몰입에서 멈추면은 실천으로 안 이어져요. 왜냐? 명상만 잘하시지 결론이 안 나 있잖아요. 자명한 결론이 안 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, 물건을. 그러니까 몰입해서 자명한 결론까지 내야 돼요. 여기까지만 내놓으면요, 여러분 자명하다고 아는 거는 안 하기 힘들어져요. 이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거는 당연히 실천을 해야 중요한 거지만 과정상 보면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, 어떻게든. 이해되시죠? 너무 자명하게 아는데 안 하고 있으려면요, 찜찜함이 이제 배가 됩니다. 못 견디다가 해요. 예, 이렇게 괴로워할 바엔 그냥 하고 말겠다 하고 이제 청소도 있죠. 청소를 안 하죠. 안 하다가 언제 합니까? 자명할 때. 더는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는 게 자명해질 때 움직임. 자, 자명할 때 움직이죠.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 빨리 자명한 결론을 내려버리면요.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. 상대적으로. 그래도 당연히 여기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죠. 그래서 이걸 막는 힘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선정과 반야를 확보하는 게 일주보살이고 이제 실천까지 가면 일지보살로 갑니다. 이 저항이라는 걸 뭘로 이겨내요? 습관 교정으로 이겨내야 돼요. 자꾸 해버릇해서 습관화 했을 때 이제 이겨냅니다. 저항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제가 제 몰입책이 즉각 몰입하기, 몰입사고하기, 그다음에 습관 바로잡기 이렇게 잡아놓은 게 그냥 요즘 말로 바꿔보려고 그렇게 한 거였지 내용은 이거예요. 보살되는 법이에요.